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주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이제 세력, 그다음에 식신생재, 그다음에 그 관인상생, 그다음에 상관격, 뭐 재통관, 관통제 이런 거 그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적용하는 방법은 지금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항상 갖고 그 기초적인 이론은 머릿속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 그래야 사주를 앞으로 풀때 계속 그거를 적용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육친이나 뭐 이런 건다 배웠으니까 이제 합충형파 이런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합에는 이거 이제 합에는 이제 항상 천간과 항상 지지 있죠, 지지. 천간과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간의 합이 있고 지지의 합이 있는데 천간의 합은 단순하게 오합밖에 없지만 지지의 합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마다 또 각기 그 특징이 다 달라. 이게 또 천간합과 지지합은 약간 그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잡아놓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천간의 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합거가 있어, 합거. 예를 들어서 갑인이다, 갑인. 근데 여기에는 기유다. 기토는 지지에 뭐를 깔았어? 식상을 깔았으니까 약한 거죠? 이건 약해. 갑인은 갑목이 지지에 비견을 깔았으니까 강하죠? 이거는 강해. 이거는 약하고. 그래서 이때 갑기합으로 하면 기토 강한 놈이 약한 놈하고 합했기 때문에 약한 놈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약한 놈이 완전히 깨서 이 기토는 갑목에 의해서 목곡투를 당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기사가 있는데 갑신이 있다. 갑신 일주하고 기사하고 합을 했다. 그러면 기토는 강하죠. 왜? 화생투를 받으니까 생을 받으니까 강해. 이거는 약하죠. 그러면 갑기합을 했는데 이때는 반대로 갑목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합을 해서 어떻게 된다? 제거된다는 얘기야. 합거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합이 돼가지고 제거가 된다는 거야. 제거가. 그래서 반드시 이 합거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간지의 허실 공부했죠. 간지의 허실. 간지의 허실을, 그래서 간지의 허실이 중요한 거야. 간지의 허실을 모르면 여기서 합거가 됐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합거라는 합을 해서 하나가 제거된다는 얘기야, 제거. 그러면 그런 뜻이 합거가 되는 거야, 합거. 그래서 사주 속에 있나, 사주나 대운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세운이나 월운이나 이런 게 와서 그게 움직이게 만들 때 그때 이제 어떤 합충형파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 그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천간합에는 뭐가 있다? 합상, 합거, 합거, 합상, 합유, 합동, 뭐 합반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그런데 이럴 때는 어느 때는 합성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합거가 일어나고 이런 이론이 있죠. 이론.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제 그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례가 나와. 합거에 대한 이제 사례가 나온다. 합거. 자, 합거라는 것은 서로 세력이 다를 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병호다. 신묘 정묘. 병호다. 이거는 뭐가 많아? 항상 사주가 나오면 세력을 잡아보라고 그랬죠.
다 무슨 쇠야? 목화쇠죠? 그러니까 목화쇠니까 목화가 뭐를 잡는 거야? 금수를 잡는데 반대 세력인 뭐가 떴어? 신금이 떴는데 신금이 허투했어요? 왕이에요? 허투했어. 그러면 합으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병신합으로 신금을 잡았죠? 그러면 그물이 뚫렸어 안 뚫렸어? 안 뚫렸어. 그럼 이 사람 무슨 운이 오면 좋아? 금수 운이 오면 좋다. 이렇게 이제 사주를 풀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병신합 이건 재죠. 묘묘가 뭐야? 묘묘가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항상 일주를 볼 때 일주가 정묘면 이 정묘 자체가 뭐야? 나로 보는 거야. 나로. 나로. 그러면 지지가 윤리 파견 나갔죠. 내 지지가 윤리 파견 나갔다는 얘기는 내 몸이 윤리 가 있다는 거야. 천간이 가든 지지가 가든 내 몸이 윤리 간 거야. 그러면 요거는 쟤인데 누구 쟤야? 내 몸이 붙어 있는 쟤죠? 그러니까 누구 쟤야? 내 쟤가 딱 이거야. 내 쟤. 내 쟤인데 누가 가져갔어? 겁재가 가져갔어. 겁재가. 그렇죠. 내 재를 겁재가 가져가면 내가 돈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부는 자기가 갖고 와. 왜 갖고 오느냐면 요 밑에 누가 붙어 있어? 내 록이 붙어 있죠? 내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돈을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야. 왜? 겁재가 가져갔지만 요 병호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병호나 정사 이런 건 겁재로도 보고 또 뭐라고 그랬어? 록으로도 본다고 그랬어. 이럴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내 돈을 겁재 가져갔는데 보니까 요 밑에 오가 있어가지고 아, 나한테도 몫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가 병, 오가 아니 없었어. 뭐 병신이나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나, 그런 신이면 또 이제 묘신합이 또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병, 응? 인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돈을 겁재가 가져갔죠? 그러면 이 사람 돈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된 거야. 왜? 내 돈을 겁재가 다 가져가 버렸어. 요 밑에 오가 있는 바람에 록이 차고 있으니까 내 돈이죠.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이 돈 벌어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사주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합, 거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신금이 재니까 재고 어디에 있어? 부모궁에 있죠. 부모궁에 있는 재니까 부인도 되고 사실은 뭐도 돼? 아버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나 부인이 어떻게 됐어? 허투한 거죠. 허투한 거죠. 약한 거죠. 허투했어. 그리고 병호는 이거는 뭐야? 병호는 강이고 요거는 야 강한 놈과 약한 놈이 합했는데 신금이 지지에 뿌리가 있어 없어? 저 지지에도 전혀 없어. 그럴 때는 뭐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강하고 약한 것이 합했는데 약한 거에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 그러면 뭐가 된 거야 이거는? 합 거가 됐다 이 말이야. 합거가 됐으니까 무슨 이야? 이제 요 병신합이 발생하는 시기에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또 마누라가 있으면 마누라도 죽든지 겁재하고 합했으니까 마누라가 겁재하고 합했으니까 마누라가 다른 놈 만나서 가든지. 그렇죠. 운에서 병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병이 움직이면 저 이게 병신합이 발생하면 운에서 하여튼 병신합이 발생하면 이때 아버지가 죽든지 아니면 마누라는 겁재하고 합했으니까 죽지 않으면 뭐야? 다른 놈 만나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죠? 이별이야, 이별.
그래서 이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이혼하는 게 있고 사별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남자하고 여자가 혼인을 했잖아. 그러면 그 여자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혼 안 하면 어떻게 돼? 죽으니까. 이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살을 나니까. 왜? 합거가 돼버렸잖아, 합거가. 합거가 되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빨리 그 이 남자를 떠나야죠. 이 남자 안 떠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일단은 부인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온 거다. 그래서 언제냐? 그 임진운이 왔다. 병진년이 오니까 뭐가 동해? 병이 뜨니까 얘가 동했죠. 또 진이 오니까 또 대운에 있는 진이 동하죠. 세운에서 이제 세운이 오면 제일 먼저 세운이 어디 가는 거냐면 대운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 이제 대운을 가죠. 대운 가니까 또 여기에 진이 여기에 들어오죠. 진이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발생해? 또 묘진 천하니까 누가 깨져? 지지도 깨지죠. 지지도 깨지고 또 병신합으로 또 뭐도 깨져. 병이니까 병신합으로 신금이 어떻게 됐어? 합거가 됐다 이 말이야. 그 묘진천 해가지고 이 묘가 동하기 시작하 깨지죠. 지지가 깨지죠. 지지 항상 천간과 지지는 한 통속이야. 그래서 지지가 깨지면 천간도 깨지는 거고 천간이 깨지면 지지도 깨지는 거예요. 사주에. 그래서 묘진천 발생하고 또 병신합을 당하니까 지지도 깨지고 천간도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 합거가 돼서 이때 뭐가 당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여자가 있었으면 이혼했겠죠. 이혼했든지 아니면 뭐야? 이혼하지 않으면 마누라도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부인 마누라는 좀 젊잖아. 그렇죠? 아버지는 좀 나이가 아무래도 들었고. 그러니까 나이가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젊었을 때 당하면 죽진 않고 병이 나든지 뭐 이렇게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죽을 확률이 많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명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상황에 맞춰서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돼. 상황에 맞춰.